태양이 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임은 이런 소리 왜 이렇게 커? 네, 오늘 준비한 게임은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맛배기 영상 같은 느낌이고요. 간만에 다른 게임하는 백한이랑. 네, 오늘 게임은 바로 사그레스라는 게임입니다. 네, 무려 나온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안 지르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라고 하고요. 네. 인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사그레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재밌겠다. 1415년 포르투갈의 왕자 엘리케는 이베리아 반도 남쪽의 전쟁에 대해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아프리카로 확대된 전쟁에서 세우타 침공으로 총사령관의 지명이 된 그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아, 이게 엘리케 왕자 이야기인가봐. 이 무역시장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포르투갈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사그레스의 항해학교 페르난도? 사령관의 교육을 받느라 수고가 많았네. 졸업 몇 남은 성적이 반영되지 않으니 간단한 질의응답이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네. 어허. 자, 지금부터의 질의응답을 통해 주인공의 능력치를 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자, 졸업 면담 갑시다. 자, 학교 이야기로부터 해볼까? 전투술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같은데 어떤 과목이 마음에 들었나? 전 개인적으로 이게 아마 백병전이고 이게 아마 포술 같은 느낌인데 아마 바다에서 전투하는 경우에는 아래 거, 육상 전투는 위에 거 같아요. 하지만 백병전으로 가겠습니다. 검술이 올랐다. 기록을 보니 졸업시험에서 선장을 맡았던데 어땠나? 지도자의 경험은 괜찮았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전략, 지휘랑 전략. 지휘로 가자. 통솔력. 자, 시험 종목은 모의해전이었지. 자네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무엇인가? 상대 공격범이 사각지대에 들어가 반격을 노렸다. 대포의 긴 사거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근접. 지금 제가 검수를 올렸기 때문에 근접을 해야겠죠. 근접을 하려면 사각지대를 들어가야겠죠. 사각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항해술. 자네 팀의 부선장이 그날 부상을 당했다더군. 자네 어떻게 대응했나? 잘랐어요. 부선장을 호송시키고 그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했다. 선실에 눕히고 치료에 집중했다. 이게 아마 통솔 쪽인 것 같고 요건 약간 회복 느낌인데 오케이 통솔. 자, 그 선박의 화물칸에 의류물자도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 선박의 빠른 이동을 위해 시험 시작과 동시에 화물칸의 짐을 모두 하역했다. 큰 상처가 아닌 것으로 보였기에 주변 물건을 이용한 응급처치를 수행했다. 역시 속도 못 참지. 운용. 아, 그게 장래 팀이었군. 그때 교관들이 다들 놀랐지. 그런 대처를 하는 교육생은 없었으니까. 노적기 말랭 25랭크요. 지난 주말에 뭘 했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공방에 들어가 새로운 계식 도구를 구경했습니다. 난 아래 거 과학. 위에가 신앙인가봐요. 자네가 생각하는 인간의 역사를 누가 써내려간다고 생각하나? 역사는 인간들의 이야기와 인과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운명으로 결정된 하나의 이야기로 인간의 흐름에 거역할 수 없다.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겠다. 네, 15랭크 찍으면 연상됩니다. 가자. 역사학. 재밌군. 그렇다면 역사에서 발발했던 수많은 전쟁들을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전쟁의 승자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국력 증진. 자, 전쟁은 백해무익한 것이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가의 운영이 중요하다.
역시 승자의 기록이지. 그렇군. 자, 마지막 질문일세. 포르투갈이 바다를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항해사를 보내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선진화된 선박과 항해도구의 연구가 중요하다. 역시 여러분들, 사람이 미래다. 좋아, 갑시다. 자, 어엿한 포르투갈의 항해사로서 그 바다로 출항이다. 안토니오 공에게 감사 인사드리는 게 좋을 걸세. 오케이, 고마워요 교장 선생님. 페르난도 기다리고 있었어. 네, 페르난도? 페르난도가 그 사람 아닌가? 잠깐만요. 페르난도. 나 페르난도 하면은 페르난도 디아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자, 날 후원해 주시는 안토니오 공의 딸입니다. 아, 그래서 자, 졸업 면담은 끝난 거지. 리스보아로 가자. 갑시다. 4년 만에 만남인데 너무 감착스러웠지? 두 달 전 왕궁으로부터 서신이 왔어. 에스파냐에 배 한 척 인양했는데 아버님이 타고 계셨던 배야. 오, 리스보아에 도착했습니다. 자, 항해술 2, 운용 1, 통솔 2. 의학이 없는 게 좀 약간 좀 불안한데. 자, 여기가 리스보아 왕궁이지만 여관으로 가자. 자, 리스본의 왕궁. 오, 지역명소 뭐야? 아, 어서오세요. 자, 기록을 하자. 서신이 갈 거야. 저장. 오,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왕궁으로 가볼까? 여관을 나와서 왕궁으로. 접견, 자귀. 어, 자귀도 있어? 안토니오님의 선박 관련 조사를 맡은 담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달 전 에스파냐 상선 안토니오님의 배를 발견했고 저희가 인계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오, 로마로부터 순항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소식이 이번에 일이었죠. 두 달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박은 깨끗했고 시체 한 구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배였어요. 돌아가신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군요. 그렇군. 위로금을 전해줍니다. 알았어요, 수고해요. 좀 걸리는 말이 있는데, 아버님은 조합의 일을 돕는 탐험가였지. 국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 조사관은 아버님께서 국가 일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 니콜라우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야겠어. 조합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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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합. 정보를 찾는다면 이곳이지. 안녕하세요. 왕궁에 다녀온 게냐? 무슨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왕궁에서 쑥덕쑥덕. 나도 안토니오님께서 조합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상하긴 하구나. 안토니오님께서 조합 일을 돕던 건 맞지만 가끔 혼자서 일을 보기도 했어. 그때마다 타는 배가 같았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 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직접 찾아다닐 셈이냐? 물론 어릴 때부터 용감했지. 정보를 모으는 동안 조합 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 미지의 발견물에 대한 의뢰를 받고 중개해주는 역할. 오, 이런 발견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세상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안토니아님의 행적을 쫓는데 도움이 될게야. 오, 페르난도 괜찮지? 바다로 나가고 싶잖아. 항해학교도 졸업했겠다. 지금이 바로 그때야. 가자. 자, 카르나크 열석. 오, 이 뭐야. 자, 카르나크 열석 요거야. 낭트 서쪽 카르나크. 사람보다 큰 바위들이 불규칙하게 늘어서 있다. 이건 뭐야? 하랄다탑. 12세기 무어인들이 세비야에 세운 첨탑. 성당으로 개축되어 종로가 설치되었다. 풍향계가 있다고 한다. 계약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명성수치랑 성공보수가 있네요. 자, 게르만족은 전쟁에서 전사한 자들을 평안하게
바랄라로 갈 수 있도록 죽은 자야를 배에 태워서 장사 지낸 풍습이 있었단다. 그치, 아마 카르나 거석군이겠죠. 안녕하세요. 13세기 영국의 존 왕은 값비싼 옷과 자질그레한 박물, 보석 수집에 열광했었다. 하지만 단 한 번 원정 실패로 대부분 바다에 빠뜨렸다. 자, 또 다른 서적이 있을 테니 조합이 있는 마을에 간다면 도서관을 확인하렴. 자, 좋아. 당장 출발할까? 계약을 맺으면 보수의 절반을 선금으로 얻을 수 있고 발견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오. 자, 계약을 한번 해보자. 자, 카르나 열석. 계약기간은 1년. 금화 3000잎. 1500잎을 먼저 주겠네. 고마워요. 잘했다. 계약엔 완료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야 한다. 이따가 한번 주워러 가보자. 배도 있어야겠지? 내걸 빌려주마. 고마워요. 자, 항구로 가자꾸나. 바다로 나가십니까? 자, 우선은 보급에 물빵 20개, 그 다음에, 물빵이 아니지, 물식량 20개. 자, 그 다음에 선원 15명. 오케이, 선원도 소모품이죠. 자, 보급비용은 내가 내주마. 감사합니다. 보급. 보급비용을 내준다 그랬지? 그럼 더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자, 카르나 열석은 낭트 근처 북쪽으로 향하면 될 게다. 물빵이 부족하면 항구에 들리고, 계약 발견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주점에 빠텐다. 좋아요. 포르투갈어 왜 아는 게 있니? 없어요. 에스파냐라, 로망어 하나씩.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바디랭귀지가 없죠. 옛날 대항해시대 온라인 느낌이네. 통역사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당분간 네가 여자라는 걸 숨기는 게 좋겠어. 배에 여성이 타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선원들도 있으니까. 그치. 이건 딱 그냥 약간 좀 외람된 얘기인데, 그 옛날에는, 옛날 이제 이 시대 때는 그 선박에 여성이 타면 불운이 찾아온다 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 반대로 선박 이름을 약간 좀 여성스럽게 짓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바다를 항해할 때 순한 항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예. 자, 니콜라우는 가지고 있던 두건을 이용해 루시아의 머리를 올려주었다. 자, 조합으로 가서 정보를 모아보마. 자, 출항할 시간이다. 가자! 출항! 자, WASD. 배가 움직이는 동안에만 흐르니까 고민할 거 없이 편하게 멈춰도 돼. 식량과 물 매일매일 소모한다. 보급. 자, 고갈하면 사기가 떨어지고 쓰러지기 시작한다. 최소 선원수. 그치 그치. 자, 바람. 자, 항해하는 동안 마우스를 움직여 돛을 조정할 수 있어. 돛 조종. 오. 아,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구나. 2로 들어간다. 어허. 자, 낭트에 도착했어요. 자, 로망서를 사용할 거야. 유창하진 않아서 번역이 서투를 수 있다는 점 이해해줘. 자, 카르나 열석은 서쪽. 자, 지상 탐험에는 건조식품이 6포가 필요해. 주점에서 팔고 있어. 일단 지금 충분하대요. 모험을 떠나십니까? 야, 봤어요? 언어랭크가 낮아. 아, 너무 좋아. 가자. 야, 이렇게 돼 있구나. 작지 않아? 두세 배 크기라고 한 것 같지 않아? 여기 몰려있는지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자, 리스버로 돌아가자. 요, 뭐야? 카르나 그 열성을 폐기됐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되게 힘차네. 자,
자, 우리가 발견한 걸 보고하자. 리스바로 돌아가자. 내가 그거 적어줄게. 그냥 가면 돼. 이건 쉬운 일이지. 자, 다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발견한 걸 보고하자. 정보를 찾는다면 이것이지. 자, 뭔가 찾는 것이 있다면 보고할 수 있다네. 자, 열석 보고합시다. 짜잔. 명성 17. 보상금 1500원. 이렇게 재밌었어요. 그게 바다의 매력이지. 내 아버님에 대해서 알아본 걸 알려주마. 업무를 보러 타던 배에는 수탉이 그려져 있었다. 국가 의뢰를 받고 있었다고 하네요. 왕궁에서 정보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왕궁? 국가 일을 찾는 것보다 국가가 너를 찾게 하는 게 빠를 것이다. 오, 명성을 쌓차는 거네. 오케이. 뭐 교역 같은 건 없나 여기? 시장. 뭐야? 낭태 다녀오면서 위험한 일은 없었니? 없었어요. 페르난도, 무기를 들도록 한수 가르쳐 주마. 갑자기요? 자, 전투 카드를 선택하는 것. 가위바위보죠. 자, 가위가위가위. 바위바위바위. 자, 요런 느낌으로스. 자, 통찰이 높을수록 이게 다 많이 보이나봐. 자, 일단은 가위. 왠지 바위 보호 같지? 아니, 보호 바위겠지? 그렇지. 자, 이제 아예 안 보여줘? 지금 가르쳐준 걸 잊지 말도록. 롱소드. 튜토리얼이 끝났습니다. 자, 자유롭게 즐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선원은 딱 20명만 채우고 다니자. 그 다음에 물이 좀 더, 식량이 좀 더 많이 소모되네. 자, 무역도 있어요. 일단 저장. 이건 뭐야? 지역 명소? 안 된대. 시장. 시장이 장비류. 시장이 장비류네. 그 다음에 조선소. 선박 개조, 선박 수리, 선박 구매. 다우, 게러벨. 야, 잠깐만. 야, 너무 비싼데? 자, 뭐 아직 없어요. 좋습니다. 자, 퀘스트 가자. 하랄다탑. 주점에 가라 그랬지? 복권? 자, 하랄다탑에 전 정보. 세비야. 오케이, 가자. 복권 한 번만 하고 갈까? 얍. 자, 250원 구매. 중앙과 같은 그림이 나오면 당첨이라고?
한번 더. 오오오오 얼마짜리 얼마짜리? 아아 좋아요. 한번 더. 에이. 아 이게 잘 안 되나 보네. 어 당첨 당첨. 아 자금을 벌자. 항해하려면 자금 있어야 돼. 그쵸 여러분들. 예. 도박은 안 좋은 거예요. 뭐야 이거? 아 이렇게 특상품이 정해져 있는 거야? 어 약간 무역보다는 다른 쪽으로 약간 좀 치중을 했나봐요. 자, 또 대포를 샀는데. 아 잠깐만, 내륙 탐험 떠나기 전에 정보부터. 지역 명소야 그냥. 이슬람의 양식 종로가 28개. 오. 약간 발견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여기도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막 파네. 레이피어. 와, 비싸다. 자, 일단은 육군인 삽시다. 위도 경도를 위해서. 자, 발견 보고하고. 여러 개도 할 수 있나? 보물찾기 갈까? 어? 잠깐만, 배무덤 보수가 센데? 바이킹이면 왠지 북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런던으로 가야 된다고? 가자. 근데 여기 대화가 통하나? 어, 말은 안 통하는데 갈 수는 있다. 바디랭귀지인가? 자, 여기가 게르만족의 무덤이. 오, 뭐야 이거? 그 뭘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어, 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세공된 투구, 드레스, 방패와 검. 우리도 열심히 한번 바랄라로 갈 수 있을까? 바랄라는 전사들이 가는 곳인데. 자, 배무덤을 발견했답니다. 서튼 후의 투구. 자,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한잔한다. 자, 숙박. 자, 저장하고요. 동료를 또 어디서 못 구하나? 언어가 막혀 있는데.
생세르냉 대성당. 자, 다 보급하고요. 잠깐만. 오케이. 여기 특산품은 대포. 보급을 요 정도면 되나? 뭐 선원수 좀 줄입시다. 가자. 어 뭐야? 무기력증. 진심을 위해 기도한다. 신선한 생선이 효과 있다. 낚시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보고하고. 약간 탐험 위주의 게임인가? 잠깐만. 아이템 칸에서. 오. 오. 아이템 창은 어딨지? 더 있다. 롱서드. 이건 뭐지?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건가? 좋아요. 자, 요거 하자. 보물찾기. 자, 어디로 가야 되나? 암스테르담. 아, 잠시. 여기도 근데 특산품이 대포고 저기도 대포인데 대포를 갖고 와서 대포를 팔았는데 왜 수익이 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식량을 관리하던 선원이 갑판으로 나와 지혜 발생을 알렸다. 약을 조제한다. 함정을 제작한다. 함정. 갑판으로 나왔다. 고열과 함께 고통을 호소한다. 통솔! 아! 보급하면 그만이야. 괜찮습니다. 어차피 선원은 소모품이에요. 그냥 갖고 가면 이득이네 이거. 원산지의 차이라고? 그런건가? 오! 인양이야!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내려? 아 잠깐만. 아 이게 이 키구나. 이 어? 어? 어?
아이 천마. 그렇지. 존왕의 보물을 찾았다. 화려한 목걸이 당장? 오 뭐야 암스테르담 되게 작은 마을이네. 야 다 안된다. 그렇지? 오케이. 아하. 한 번은 나오겠지. 뭐야 이거? 아하. 마지막인가? 에헤이. 공 쳤네. 이거 뭐야? 표류 중인 선원을 구했습니다. 자 뭐야? 카파노 나왔습니다. 고열과 고통 격리해. 그렇지. 자 명성 80 달성이 목적인데 리스보아에서 제법 이름이 오르내리더구나. 자귀! 오! 자귀를 받을 만큼 충분히 명성을 쌓았군요. 기사 자귀를 받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오! 기사가 되었다! 좋아요. 오... 왕국 도서관. 어? 방금 뭐라 그랬는데? 어이 기사나으리. 안토니오님 실종권은 그들에게 조사 완료된 일일텐데. 언어에 문제가 있어요. 항해사를 영입해라. 오. 3개 국어? 아, 이 할아버지 데려가자고? 아, 오케이. 지중해가 좋을 것 같다. 니콜라오가 합류했습니다. 국가의 관심사 육로를 거치지 않은 인도로 가는 방법. 아프리카 남쪽에 끝이 있다면? 그치 이베로는 힘들죠. 로마로 가자. 아... 행적을 확인할 겸 겸사겸사. 오케이. 그쯤 뭐 육지이동. 항해사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치. 조합에서 채용. 오케이. 항해사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설계도를 획득했습니다. 조합에 등록된 항해사 우즈.
얘만 가능하네. 어, 사무실을 만들고 나서 할 수 있네요. 이런 느낌으로. 나 근데 이럴 때가 아니라 생제르네행 이거 하러 가야 되는데. 어, 도전 과제. 너 우리 동료가 되어라. 가자. 어, 저 모양. 아, 멀리 가야 되네요. 요 정도. 가자. 어, 잠깐만. 육로인데? 말. 아직 돈이 없어. 오, 마을이 있어. 어, 여기가 성당이랍니다. 그니까 육지 이거 이대로 바르셀로나 갈 수 있나? 가볼까? 오, 돼! 헐, 대박! 대욕지 시대다! 헐, 대박! 마리아! 아프리카어, 게르만어랑 동아시아어. 검술 3랭크? 뭐하는 애야? 어, 몽쉘미싱. 천상의 커튼. 노트르담 성당. 콜로세움. 좋아요. 아, 오, 여기서 못 나가게 만들어놨네. 어허. 야, 잘 만들었다. 갑시다. 도조정 자동화는 없나? 이건 한번 해볼까? 천상의 커튼. 점수가 꽤 높거든요? 스톡홀름.
멀만하네. 이게 약간 더 대항해 시대 시리즈랑 비슷하지 않아? 자, 가위바위보. 보? 이거 뭘까? 이거 뭘까? 가위로 본다. 렛츠고. 좀 세게 맞았어? 가위! 가위! 보! 그렇지! 응? 좋아요? 오슬로 있나? 오케이, 있네. 자, 들렸다 하자. 자, 출발. 가자. 요거만 챙겨서. Let's go. 위로 가면 코콜라 있나? 들어본다. 북이 74.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북이 74? 여기 없어. 밀항자를 선원으로 받아들인다. 왼쪽 상단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뭐야? 선장님도 소원을 비세요. 물과 식량이 보유가 늘었으면. 물과 식량이 늘었으면. 아니 어떻게 늘었지? 이게 가장 긴 한 일인가? 좀 높은데? 아, 얕된 느낌. 찍어. 안 돼. 아, 이겼다. 잠깐만, 여기 위로 더 없는 것 같은데? 마을이?
근데 스톡홀름에 그게 없었는데. 북이 70몇이라 그랬으면은 북극곰 피사의 사탑 맨드릴 파피루스 흡혈귀? 저 드라큘라 백작 얘기하는 거겠지? 아, 수리부터 하자. 육지 이동인가 진짜? 북이 74 정도. 거기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선원들 사이에 유명한 무슨 무슨 지점이라고 하더군. 내가 갈 수 있는 여기까지 끝이거든. 북이 70, 북이 65. 왼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지나가기엔 너무 빡세잖아. 북이면은 이쪽밖에 없는데 일단 베르겐에 들려서 마지막 보급하고 자고 기록하고 출발. 북이면 여긴데. 파괴된 잔해들이 보인다. 물자. 육지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물방 없어. 어이구, 이거 반란 일어나겠다. 아! 반란 일어난다.
한 대만 더. 됐다. 물방 있냐? 아 왜 돈만 주는데? 물방은 왜 안 주는데? 얘들아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부기가 안 맞고 안되겠다. 가서 여러 번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자. 선원들의 노래. 그리움과 씁쓸함이 느껴지고 끝없는 수평선 넘어. 향수병이네. 베르겐에 북쪽 북이 74도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베르겐에서 가는 거네요. 일단 베르겐은 맞았어. 여기서 가는 건 맞았어. 오케이. 자, 북이 74. 트이다! 아 이런거네. 하늘을 봐! 오로라인가? 천상의 커튼? 옷감이 떠있다고? 아 맞네 오로라. 미랑자를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다 왔어, 다 왔어. 자, 바로 출발하자. 아, 누구는 면접 봤는데 누군 낙하산이라서 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 있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어? 불렀다. 근원을 제거해. 근데 이거 아무 조합에 가서도 그냥 보고할 수 있는 건가? 크노소스, 라비린토스, 간디아 쪽 가는 건가 보네. 잠시만요. 자, 갑시다. 가기 전에 좀 자고 가야지. 지중해로 가보자. 어둑한 하늘에 빗방울이 한 방울둘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항해사의 실력을 믿고 간다. 난 뛰어나니까. 마르세이오. 아! 선박 내구도가 깎였어. 제노바다. 밀라노? 오, 항해술 3랭크. 로망어 3랭크. 데려갈 수가 없네. 파르테논 신전이랑 알함브라 궁전, 모켈레음 뱀베. 로마 가서 조합으로 가라. 초반에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네요. 맵이 되게 넓어요. 뭐야? 왜 못 들어가? 이 나폴리 들려서 가야 돼? 어, 로망어 그리스어. 가자. 콜로세움을 발견했다. 아이, 굳이 퀘스트 안 받고 해도 되나? 아, 근데 돈이 안 들어온다. 아퐁소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아퐁소라고 합니다. 이집트. 오케이. 기자 피라미드 가는 거네요. 그리스어 3레벨. 이슬람 문화권이란다. 보고해야 돈 받을 수 있어요. 키읔 키읔. 초반에는 시작 도시에서만 보고 가능해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터번을 사놔라. 오케이, 있네. 가자. 일단 해야 될 게 많아.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보고를 아예 못 하게 되는 건가?
아, 그냥 가서 보고 하면 돼요? 오케이. 이슬람 문화권. 이집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은 안 통하는데 뭐가 되긴 돼. 지금 이게 바디랭귀지 같은 느낌인가? 알제. 어. 아, 이렇게. 오. 그냥 깡 보고도 되네. 오케이. 그렇다 말이지. 좋아. 알았어. 깡 보고 되는구나. 알았어. 가자. 깡 보고가 된다 이 말이지. 여기는 대화가 안 통하네. 오케이. 퀘스트 받고 가자. 펼기. 자, 갑시다. 지중해로. 사략 해적이네요. 좋았다. 좋았다. 식량도 뺏었고, 나이스. 자, 시라코사 들렸다 가자. 오, 뒤질 뻔했네. 초반에는 돈이 진짜 모자라다.
통찰 10퍼. 가자. 늑대 000인데? 어? 안 돼. 오케이, 이겼다. 잘 가라 페르난도라니. 그럴 리가 없지. 자, 6포 사고. 흡혈귀를 발견했다. 가자. 통찰력 올리고. 그러니까 흡혈귀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다니까. 가자. 안녕하세요. 아테이나? 게르마너. 역사학은 좋은데. 용년양. 아, 그 너무 다 알려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저 알려주면 안 하는 약간 좀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여기 라비린토스 있겠지? 없나? 뭐 없나 여기? 오! 크노소스. 저건 뭐냐? 도굴꾼? 아니, 민호! 잠깐만, 야! 어이, 잠깐만요! 어이! 어이! 좆됐다! 어, 되냐 이거? 무기랑 찌가 나왔다고? 아! 호호! 헛걸 본 건지 알 수가 없구나. 뭐 죽고 있어? 미노타우루스를 발견했다. 이건 진짜 능력자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야, 갑자기 미노타우루스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쫄깃해. 가자. 가는 길에 피사이사 탑도 발견하고 가자. 왜 기울어진 종탑이 더 인기가 있는 건지. 아, 좋아요. 가자. 굳이 무역은 하지 말고. 불 꺼. 아! 오케이. 자, 흡혈귀 보고하고 크노소스 궁전. 그 안에 미노타우루스가 있었어요. 좋다. 그 피사의사 탑. 48,000원 벌었다. 용연양?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12,000원? 아, 아까 아테네 들리는 김에 파르테논 신전도 할걸. 캐러벨이 8만원이야? 지금 그리스어 가능한 애가 한 명도 없으니까. 밀라노? 자귀. 900의 명성이 필요합니다. 와. 와. 아직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항속 증가? 안녕하세요. 잘못 왔네. 자, 묵묵바. 아, 그렇지.
아, 진심을 담아 패야 되는데. 됐어, 됐어. 살았으면 됐어. 자, 한잔 하고요. 출합시다. 자, 부족한 물방울 여기서 채워가자. 어. 그리스어 할 수 있는 애 없나? 나폴리. 자, 기억해 둡시다. 나폴리에 그리스어 할 수 있는 애 있대. 전소된 적이 있는 성당? 밀라노 대성당. 샌티에고 거성 유적군. 솔즈베리 평원이 어디였지? 아, 피렌체 한번 들었다 가자. 어? 베니스 한번 들었다 갈까? 산마르코 대성당. 이거 베니스잖아. 미케네. 어? 미케네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 피렌체 대성당. 아, 바다로 못 나가죠? 어, 뭐야, 산도 탈 수 있네? 오, 심지어 산 타는 거 빠른데? 오, 산 타는 거 왜 이렇게 빨라? 위! 오, 산 타는 거 개 빨라. 뭐지? 네, 이거 스팀 게임이에요. 아, 가는 김에 이거 좀 발견하고 가려고. 파르테논 신전.
가까우니까. 가자. 안개가 몰려왔다. 노랫소리가 들린다. 이런 망망대에서 노랫소리가 들릴 리가 없다.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선들을 깨우친다. 통솔해. 아! 그렇지! 아 진짜요? 말다 섭정했어요? 띠용띠용 나폴리에 왜 왔지? 어? 로망서 등급이 올랐대. 아 언어를 많이 쓰면은 등급도 올라가나봐요. 오, 야 게임 잘 만들었다. 그 말을 많이 하면은 등급이 올라간다. 오. 몽쉘미신 가자. 십자가? 낭트 북쪽. 어, 저기 있다. 코나미가 소송을 보냈다고? 왜? 파괴가 돼있다? 난파선 수습해? 어 물방 증가 좋아. 나 왠지 여기인 것 같거든? 이거 아니야? 거석 유적군. 좋아요. 런던에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네. 어, 게르마노 레벨 올라왔대.
가만히 복권 한번. 에라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하. 이 정도까지 안 됐으면 지금은 되겠지. 하하. 마지막. 아니! 만겜인가? 돈만 날렸네. 어, 약탈자. 그렇지? 그렇지. 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돌아가자. 어, 대성당. 안녕하세요. 가자.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소피아. 파묵 갈래? 자, 돌아가고요. 통찰, 통찰. 갑시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적어도 대항해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긴 해요. 야, 이래도 돈이 안 돼? 해고. 이집트 할 수 있었네. 이집트. 어? 아, 그리스어만 있으면 되는 건가? 어, 그럼 지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어 뭐야 나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네? 아니 무시여 나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가자.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나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어. 그것도 모르고 준비하고 있었네? 멍청인가? 자, 알렉산드리아. 유니콘. 아랍어. 데려가고 싶은데 안 된다. 아, 바디랭귀지로 해결해. 가자. 가기 전에 통찰. 위대한 유산 중 하나. 무엇인가? 아침에는 다리가 4개, 점심에는 다리가 2개, 저녁에는 다리가 3개인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물은 없어요! 변신 괴물? 아! 3천원 뜯겼어! 내 돈! 수상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고? 풍향을? 직관적이잖아? 어 뭐야 이거 미니게임이다. 아 뭐야 한 턴에 탐험 종료야? 오 의문의 석판을 얻었다. 로마로 돌아가야 하니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갑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법이지. 스핑크스의 문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서신을 보내는 곳은 로마가 맞습니다. 어... 에스파냐의 상선을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마데이라? 오케이, 마데이라로 갑시다. 안전하겠나? 가자. 후추 나중에 팔아.
자, 이게 이렇게 가야 좀 더 빨라요. 바람 방향을 순풍을 못할 때가 있어서. 밍고. 오, 통솔 3랭이네. 가자. 어, 후추 달다. 낯선 사람에게 부딪혔다. 영국 사람? 에스파냐에서 온 배, 귀족. 뭐 정보가 없는데? 여관 주점을 갔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없었다. 왕궁에서 찾고 있다고? 오케이. 접견. 왕궁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얘 누구야? 에밀리오? 루시아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국가와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일? 어? 아프리카 남쪽에 끝이 있다는 걸 증명해달라고? 절망봉? 계약 내용 이행에만 집중해주세요. 주변국들이 우리가 무엇을 찾기 시작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경쟁이 시작됩니다. 오. 습격 빈도가 올라간다. 기념품. 뭔가 많이 먹긴 했는데 명성 획득량 5%, 보상금량 5%, 발견 명성, 승리 시 보상금. 오, 경험치량 3%네. 좋아.
질러! 아 선박 매매 조건? 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자. 자, 측량실 하나 달고. 자, 창고 하나씩 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저희 교역 창고가 아닌가? 자 그럼 좀 어지러워도 참으세요. 이렇게 해야 좀 더 빠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을에 와서 물건을 팔아. 그리고 여기서 후추를 살 수 있거든요. 가자. 후추가 시세가 괜찮더라고. 3,000원. 왕복당 3,000원. 이거 수량을 더 늘릴 수 없나? 이렇게 가자 그냥. 아프리카. 어 뭐야? 아 이미 타고 있대. 쾌베나온에 있다고? 오케이 가자 코펜하겐으로. 가자. 포슬랭크 높은 친구 손에 넣은 다음에 바로 아프리카 박아줄게요.
이겼다. 개쎄. 준페이. 능력 있게 생겼어. 잠깐만, 무역품 저장고? 아, 굳이 막 준비 막 빡세게 해서 갈 필요 없겠죠? 돈 버는 건 나중에 한번 해보고. 이대로 하자. 아프리카 남단. 국가의례 시작. 자, 마데이라로 가라. 뭐야?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네요. 뭐 쉬운 일이지. 기록 한번 하고 통찰력 올려주고. 갑시다. 아! 지금 대포 3개 달아서 그런지 개세네. 베르데곳 시에라리온. 아! 쉬고 자고 기록하고 수리하고. 좋아, 가자. 좀 이따가 물어보세요.
가자. 제발 다 왔어. 절망봉이야. 휴. 사막에서 가속이라고. 가속은 못 참지. 자,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기가 남단이잖아. 적도? 우성우성 해적선? 우와 뭐야. 야야 잠깐만, 레벨이 높.. 생각보다 높은데? 아, 아, 나 뭐 했니 방금? 으악! 그렇지. 한 대만 더. 이겼다. 휴. 오, 8,000원 기회 노리기. 아프리카 남단을 발견했다. 근대식 장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영국일 거예요. 영국군. 오케이. 가자. 수리만 하고. 새로운 전술 서적을 획득했습니다. 어. 소지한도라는 게 있구나. 뭐지? 내가 잘못 왔나?
아직 아프리카를 한 원턴에 건너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게임이라. 그렇지. 좋았어. 국가 거래 끝. 국왕님이라고 얘가? 영국의 사략선 아까 만났던 거. 연극. 아버지 살아 있다네요. 예. 에스파냐 선박을 갖고 마데이라로 가서 아직 살아있다. 뭐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남단을 찾으려던 이야기. 인도 항로 개척. 지구 구형론. 어? 무슨 소리지? 지구는 평평한데? 이상한 소리 하네. 지구 평평한데? 인도 항로 발견하기. 잠깐 돈 좀 벌어볼까? 아까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무역품 저장소를 맹그는 거야. 이렇게. 아? 그게 안 된다네. 아, 이건 되네. 자, 세 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들고 가는거지. 그죠? 아기자기한데 게임이 되게 요모조모 섬세해요. 자, 이러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역풍길, 역풍길이라. 선원들 불만 품는 거랑 선원들 죽는 거 저랑 1도 상관없죠?
괜찮습니다. 선원 소모품이에요. 여기다 갖다 팔고 여기서 구매를 해. 돈이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바람 일어나면 일기토 하냐고요? 뭘로? 아 이거는 그냥 가도 되죠. 예. 태풍? 아 너희를 믿어. 뛰어난 항해사. 환자 격리. 수상할 정도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유비. 경력직 신입. 쓱. 아. 이겼다. 응, 잘 가고.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갖다 팔면 캬! 이거지! 야! 퀘스트 왜 깨냐! 야! 퀘스트 왜 깨냐! 이걸로 돈 벌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대항해시 하러 가도록 합시다. 이거 다음에 또 마주하도록 할게요.